너 진짜 두 사람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다. 알겠지? 두 눈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지. 맞아요? 그지? 근데 차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가? B가 1점을 얻는 시행을 한대. 이와 같은 시행을 15회 반복했어. 15회 반복했지? 맞아요? 그러면 이 할 때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으면 독립시행인 거지? 그러니까 반복, 15회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15회 한 대잖아, 15회. 맞지? 그죠? 그렇게 확률이 들어와야 되는데 A가 얻은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은 점수 합의 기대값을 구하래? 맞지? 선생님 봐봐. 15회를 반복했는데 할 때마다 차가 3보다 작으면 1점 얻지? 맞아? 3보다 크거나 같으면 1점 얻고 그럼 이런 확률도 있고 이런 확률도 있잖아. 그지?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아무거나 차가 3보다 작은 확률은 얼마야? 차가 0인 거 있고 1인 거 있고 2인 거 있지? 차가 0인 거 몇 개 있어? 6개 있네? 맞지? 0, 1, 1, 2, 6, 6까지 차가 1인 거 몇 개 있어? 차가 1인 거? 10개. 차가 2인 거 몇 개 있어? 8개. 인정해? 인정해? 그러면 이거 얼마야? 36분의 24야? 그럼 3분의 2네? 맞지? 그럼 이런 횟수를 X라 그러자. 맞죠? 이건 뭐야? 3분의 2가 나올 사건. 확률이 3분의 2인 사건이 나온 횟수를 갖고 만든 분포지? 배가 고프니까 어질어질하다.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어. 자, 그러면 이게 X번 나왔어. 그러면 누가 1점 얻어? X번은? A가 1점 얻는 거지? A가. 맞아요? A가 1점 얻잖아, A가. 그럼 A가 얻은 점수는 X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의 기대값은 2X네? 그지? 그럼 B는 몇 점을 얻어, B는? B는 15번 중에 X번은 A가 얻었고 15 빼기 X번은 B가 얻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2는 15-X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인정해 안 해?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5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네? 맞아요? 그럼 얼마야? 10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몇 점 되겠어? 그냥 5점 되겠지 뭐. 총 15점이니까.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됐지? 네. 5번. 둘 중에 아무거나 확률 놓고 풀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3분의 1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 봐봐. 만약에 B에 15에 3분의 1 이랬어. 그러면 나온 횟수 Y면 이건 누구야 이번에? B가 얻은 점수가 Y점 되는 거지? B가 얻은 점수가. 이해돼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A가 얻은 점수는 뭐야? 15-Y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2Y는 둘이 곱하면 5 나오잖아. 그럼 얘는 10점 나오겠지. 돼야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음 6번. 너 실망스럽다, 상가. 어? 쉽냐? 네? 씹어? 공부 좀 해. 자, X1, X2의 정규분포 곡선이래. 자, EX1이 EX2보다 작네. 이게 기억. 그 다음에 VX1이 VX2보다 작네. 그 다음에 P에 X1이 A보다 크거나 같대. 그게 0.5. 그게 P에 X2가 A보다 크거나 같대. 맞아요? 맞지? A가 어딨냐, A가? A가 여기야? A가 여기네. 자, 봐봐. 이쪽이 X1이지? 이쪽이 X2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곡선 A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1이라 그랬고,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2라 그랬어. 자, 이랬을 때, 어디 갔어?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참. 자, 이게 평균이지? 이게 평균.
맞아 안 맞아? 이게 2x1이지? 맞냐? 이게 2x2 그죠? 기억은 참이지 맞아? 그 다음에 분산이잖아 분산 그지? 분산은 루트시면 표준편차지? 둘 중에 표준편차가 작은 게 누구야 성훈이? 2번이야 이거? 작은 게 이거야? 표준편차 작은 게? 동영아 A야 B야? 표준편차 작은 게 수현이 정현이 그렇지 A지 아. 내가 표준편차가 작은 게 피크가 높다 그랬는데 내 공부를 안 한 거야 또 알겠어? 아 너는 진짜 너는 진짜 그러다가 선생님 뚜껑 한번 열리면 너네 다 죽어 공부해 신중하지 마 알겠지? 선생님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계속 말로 하고 있잖아 그지? 어? 공부 습관 잡으려고 어제 S반도 세미터에서 엄청 났어 이제는 더 이상 말로는 아니야 조금씩 알겠어? 나는 그만큼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시경아 왜 공부를 안 해 근데 내가 진도를 많이 당한 것도 아니잖아 저번 시간에 그지 않아? 어? 그럼 꽤 부려봐 꽤 알겠죠? 그리고 이 학원 주인이 누구야? 그지? 난 어떤 룰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어떤 룰도 내가 다 깨버릴 수 있어 한 방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단칼에 퇴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방에 알겠어 상훈이? 어? 선생님 그렇게 정이 많지 않아 생각보다 한번 뚜껑 열리면 그냥 바로 잘려 조심해 너 협박하는 거야 공부시키려고 정이 졸라 많죠 자,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가 작다라는 얘기야?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지.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가 작아? 편차 제곱이 작다라는 얘기고 편차는 x에서 평균 뺀 거니까 x가 평균에 많을수록 좋은 거지? x가 평균에 많다라는 얘기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면적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 근처의 자료가 얘가 더 많은 거지? 면적이 더 크니까 여기 확률이 더 크잖아. 맞아 안 맞아? 얘들? 아니 평균이 50이야 평균이 50인데 생각을 해봐 내가 40에서 60까지 확률을 구했어 얘들? 그랬더니 한쪽은 0.8이고 한쪽은 0.4야 그럼 얘가 더 자료가 평균 근처에 많다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들? 그럼 걔가 더 피크가 높아야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작은 거고 선생님이 시그마가 작은 게 피크가 뭐하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알겠어? 그래 그치? 그러니 VX1 얘가 더 작은 거 맞네 얘도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럼 X1이 A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A보다 요 확률이지? 요만큼 요 면적이지? 이해 돼 안 돼? 그 확률은 0.5보다 작은 건 맞지? 맞죠? 근데 X2가 A보다 커 그럼 요 확률이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얘가 얘보다 작은 건 맞으나 얘가 0.5보다 크진 않지? 0.5 이렇게 반 잘라야 0.5 아니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라고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답이 기억니은 알겠느냐? 좋은데 깨끗하고 7번 N의 14의 5의 제곱 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의 K-5의 X의 K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하라 그랬지? 지금 보니까 이 간격이 일정하지? 저 간격이 얼마야? 6이네 간격이 얼마라고? 6 잘 봐 여기 평균이 14 이렇게 있는데 간격이 6이니까 요게 일정하다는 게 요 폭이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동하지 이렇게? 언제 최대인지 보이지? 면적이 제일 클 때가 언제야? 간격이 일정하다며
점점 커지고 있지, 면적? 맞아, 안 맞아? 커지고 있잖아. 언제 최대겠어? 이렇게 해서 딱 대칭일 때가 최대지. K-5하고 여기 대칭일 때 이 면적이 최대 아니야? 대칭일 때 딱 가운데 있을 때 14가 생각을 해봐.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겨봐. 조금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만큼 면적을 잃어. 그치?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만큼 면적을 얻지. 원래 면적보다 잃은 게 많아? 얻은 게 많아? 잃은 게 많지? 더 작아진다는 거 느껴져?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가운데 있을 때야 너의 중점이 14일 때. 그래서 2K 마이너스 4가 얼마? 28. 알겠지? 이거 둘의 중점. 둘이 더한 게 이렇게 두 배면 되지 그럼. 따라서 K는 얼마? 16? 이래 되겠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M의 시그마 제곱. 어떻게 숙제를 안 하고 태연스럽게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와, 씨. 아니, 목숨이 여러 개인가? 어? 아니, 내 뒤에 아우라가 안 보여? 어? 아, 진짜 놀랍다, 놀라워, 씨. 와, 씨.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아니, 내가 뭐 그동안 폐기를 했어, 뭘 하기로 했어, 씨. 올바르게 얘기하면 되지. 어? 야. 너 부른 거 아니거든. 혼자 부른 거거든. 나 부르지. 야. 잘해, 좀. 아씨, 멋있게 살아라, 멋있게. 알겠지? 놀 거 다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 이제 이거 구하래? 이거 뭐 하면 되니? 이게 M이고, 그지? 이 X인데, 어, 표를 보니까, 뭘 보니까? 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여기가 M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지? 맞아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고,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고,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써 있지? 맞아요? 여기가 X가 M에서 여기가 X까지 돼 있고, 요게. 이해돼? 그럼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M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일 때는 그 면적이 얼마래? 0.1915래지? 인정해, 안 해? 그러니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M이지? 여기가 M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랬을 때 이 면적이 0.1915다라고 던져준 거라고. 이해해? 그지? 그럼 얘는 보면 뭐야? 평균은 120인데 표준편차 4잖아. 얼마 더 하면 돼? 표준편차 하나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쟤는 M 플러스 시그마야. 인정해야 돼. 그럼 얘는 M 플러스 무슨 시그마?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맞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M,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지? 맞아요? 여기가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잖아. 그지? 그러면 요 면적 구하래잖아. 그래? 그러면 어디서? 요만큼에서. 그지? 누구 빼면 돼? 이만큼 빼면 되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빼면 되잖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가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 여기서 M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이거 빼면 되는 거 맞지?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 이해되냐? 자, 됐고. 그 다음에 12번. 어느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 1.5고 표준편차가 0.2인 그지? 정규분포를 따른데 맞아요.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맞죠? 이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이상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이상 얼마야?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잖아. 그죠? 이게 뭐니? 문제에서 여기 분포가 기부한 쌀의 무게지? 기부한 쌀의 무게 그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이 레인지에서 확률을 구하라. 뭐 하면 돼? 그냥 표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빼기 있냐? 0점을 남아주니까 맞아요 안 맞아? 빼면 2분의 3이야? 1.5야? 이 확률 보여주면 되잖아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너무 이 쉬운 걸 할 수 있지? 네. 16번 P의 X는 X래 맞아? 600CX 600CX의 5분의 2의 X승 5분의 3의 100-X승 이렇다 해. 알겠죠? P의 X가 25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64보다 작거나 같대. 저럴 확률을 구하란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 이걸 보면 X번 나와라 이거지? 그럼 해석해봐. 600번 중에 몇 번 나오래? X번 나오래. 누가? 5분의 2가 맞지? 그러니까 뭐야? B의 600의 5분의 2라는 이런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한 분포에 돼야 안 돼요? 맞지? 확률면서 X를 했을 때 이 새끼 확률 구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 새끼? 정규분포 근사하면 되지? 얼마? 240? 맞아? 240에다가 5분의 3 곱해봐. 540, 48 곱하기 3하면 144니까 12제곱? 돼야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이제 표준화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 빼면 12, 12 나누면 1이네? 마이너스 1이지? 아니지, 1 맞죠? 264에서 얘 빼면 24고 2 이렇게 되겠네? 할 수 있어? 저는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 새끼를 보고 요걸 잡아내는 게 관건이야? 알겠어요? 이 새끼를 보고 잘 잡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알겠느냐? 자, 이제 마지막 18번. 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대상자의 응답률은 90%래. 그죠? 90%. 응답률이 90%야. 이 기관에서 4만 명, 몇 명?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K명 이상, K명 이상이 응답할 확률이, K명 이상 응답할 확률이 0.93이래. 맞죠? K 구하란다. 또 생각해봐. 4만 명이야. 이 4만 명의 각각의 확률이 같으면 독립시행이고 이한 분포지. 맞아요? 근데 응답할 확률이 0.9잖아. 그러면 이 4만 명의 각각은 다 0.9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야? 이한 분포라고. 4만에 10분의 9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어. 인정해야 안 해요? 알겠어? 그러면 쟤 또 뭐 하면 돼? 정규분포 근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곱하면 3600? 36,000? 이해해 안 해? 36,000 거기다가 10분의 1 곱하면 3600이니까 60의 제곱? 인정해? 내 표준화 Z K에서 못 빼고 36,000 36,000 빼고 60으로 나눠 그럴 확률이 0.93.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이해돼요? 그럼 거기 0.43 보여? 이게 얼마면 돼? 마이너스 1.5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 왜냐면 거기서 보면 0에서 1.5까지 0.43이래네. 맞니 안 맞니? 맞죠? 근데 뭐보다 큰 게 0.93이니까 요쪽이 0.43 되고 이거 0.5 돼야 0.93 되는 거 아니야?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요거 푸시면 돼. 이해 되죠? 끄세요.